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목회 27년째입니다. 이렇게 슬픈 날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상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으로만 당분간 예배 드리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뒤면 어떻게 될까? 5개월 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생계를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영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문 앞에 이르신 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튜브라도 있어서 이렇게 온 교회가 동시간대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지 어느 날 어느 때에는 유튜브도 끊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자기 자신이 잘 지켜 행하느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과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부르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할 아리랑 민족이 달려간다 이런 제목이고 부제는 아리랑 민족을 통한 이스라엘 회복은 멜기세덱의 프로젝트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가 나갑니다. 한국 기독교는 마지막 그 복음을 들고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복음 전도의 마지막 과제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인자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한 나라는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나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반유대주의가 일어날지라도 우리 민족만큼은 그 나라를 축복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그 예언적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깨달아야 됩니다. 땅끝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민족은 바로 한 민족인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제가 3주 연속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역사 속에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올 때 꿈과 갈 때 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올 때 믿음과 갈 때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올 때 생각, 갈 때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작년 여름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온 후 저에게 너는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너는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한 선두주자가 되달라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가열차게
이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습니다. 3차 전쟁의 징후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그 징조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업 망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부탁하신 일 우리가 이루고, 아멘이시죠? 언제까지? 주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아, 생명의 이 길. 아,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아, 가야 하네. 이 길은 주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 소망 품고 세진 하늘 따라가는 길. 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씹으려, 울며 열매 맺으려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손 주시리라. 난 가려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난 가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홀로 침상에서 외쳤습니다. 난 이 길을 갈 거야.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내가 100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나팔 불 때 하나님 올라가게 놓아 주옵소서.
누가 날 비난해도 좋아. 누가 날 조롱해도 괜찮아. 혼자 해도 상관없어. 난 이부탁 이룰 때까지 갈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수의 불처럼 혼자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코프소 TV 시청자 여러분들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 금번호교회 동역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를 위해 할렐루야.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이 신비한 인물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번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창세기에 한 번, 시편에 한 번, 그리고 신약성경에 8번 언급이 됩니다. 신약에서 더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죠. 창세기 14장에는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동방에 있는 연합된 왕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납치가 됐거든요. 동방의 왕들이 그 네 왕이 서방의 다섯 왕을 쳐부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318명 많지 않은 사병이었지만 그들을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때려부수고 도망간 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다 멸해버림. 그리고 납치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전리품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때 두 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돔아, 하나는 살렘왕인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인가, 아니면 천산적 그런 존재인가? 신학적으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제적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소돔왕은 빈손으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소돔왕은 아브라함의 신세를 톡톡히 진 사람입니다. 왜? 소돔왕도 그들에게 당했기 때문에. 소돔 지역에 있는 노시 끌려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않고 딱 여섯 단어를 말합니다. 주라 내 사람을, 가져라 물품은 가져라 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런 의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전쟁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신 싸워주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전쟁에 승리했으면 수고했어 고맙소 하면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게 꿈, 그게 애일 텐데. 그런 어떤 것도 없이. 그런데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브라함에게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지요. 이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자 왕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으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신비로운 인물이어서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같은 이런 정말 가짜는 이단들이 설치면서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산홍을 멜기세덱으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가 31만 명 좀 넘는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6만 명의 교육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6만 명의 교육성은 전부 다 장로교회 감독이요. 여기 정통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입니다.
일이 터지지 않았으면 6만 명이 또 2만 일을 에? 성령님 보혜사니 하면서 찬송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안산홍이 메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부인 장길자 여사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몇 명인지 아십니까? 250만 명입니다. 신천지는 잽이 안 되는 급이 안 되는 그런 이단입니다. 어찌 이런 이단들이 이렇게 할개를 칠까요? 일단은 정통교회가 정확하게 성경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숫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어야 상징이 아니 상징으로 부는 이 신천이 같은 사람들이 득세를 못하는 것이고 이 안산홍은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실제 살렘 땅 그 왕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야 안산홍 같은 이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기세덱이니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메기세덱은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 천상적 상징적 존재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자격을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소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 가운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3절에 보니까 생명이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하면서부터 이 안산홍 같은 아 내가 메기세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산홍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에 대한 베이커 성경 추석은 히브리서 7장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추석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멜기세덱에 관한 실제적 사실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창세기의 기사가 그를 표현하고 있는 한계 내에서 사실이다. 그는 어떤 계보도 없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문사에서 발행한 페이지 472페이지에 베이커 성경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도 어머니가 없다니까 천상에서 그냥 예수님이 잠깐 내려오셨다 올라간 그게 아니라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미신과 원노와 부패로 가치한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타락한 도시잖아요. 거기가 가까이 붙어 있죠. 다른 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 그는 온통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멜기세덱을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경건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과 벵겔은 다음과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 주석이나 칼빈 같은 권위 있는 주석을 제가 언급을 하냐면 제 말에 신빙성을 두지 않을까 봐. 그는 분명히 당시 한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정말 존재하는 인간이었다라고 주석과 벵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멜기 체테크라고 히브리어 말하는데 이 히브리 말로 멜기는 나의 왕, 체테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나의 의의 왕 이런 뜻이에요. 멜기세덱과 관련해서 이 주목할 사실은 그가 믿음이 있고 경건한 왕이었으며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 평강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자와 선구자로 간주될 수 있었고 이는 위대한 인물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자격이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줄 아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있어요. 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인물을 소환해가지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론의 허리에 있던 레이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이방인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기사와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기사를 유대인들이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어찌 우리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조상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냐 이거야. 이건 너무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걸 기록했나 할 정도로 그 시기 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을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 당시에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인데 예루살렘의 그 약자로 살렘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곧 시온이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시온과 같은 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었던 욕단이 동쪽으로 천산산맥, 알타이산맥, 시베리 평안을 지나서 이렇게 이동해온 그 욕단은 제사장이었고 또 왕이었죠. 하나님만을 유일시로 섬기는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에다가 북쪽으로는 백두산에 하나님 앞에 천신제를 드리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남쪽으로는 강화 마니, 이쪽 있죠. 강화 마니단에 그걸 세웠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추적해 보면 여러분 그 홍수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 제가 언급했죠. 홍수 이후에 살아난 사람들 중에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데려가게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유일한 족속이 욕단계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은 욕단계 족속들이었어요. 그 족속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서쪽으로 이동해서 세운 나라들.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 이쪽이죠. 예. 그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욕단계열의 역사 속 실존 인물인 멜기세덱이라고 추정되고요.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할 이방 제사장의 민족의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 시편과 창세기를 동원해서 이제 멜기세덱을 소환하고 멜기세덱은 레위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그 이전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 시대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 경건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또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욥이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시대입니다.
근데 그 욥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예요? 다 바벨탑 음모에 빠져서 바벨탑을 짓는 모든 홍수 위의 사람들이 니므롯과 함께 바벨탑을 짓는데 유일하게 바벨탑을 반대하고 동쪽으로 이동한 그 욥단계 계열의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김석 전사님, 아브라함 아버지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다신론, 다신종교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서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를 경건한 사람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동방의 의인이다. 누구예요? 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한 이방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지나간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자장으로 있느니라. 이 인물은 성경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족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욥단계 후손 아들의 이름들은 나오는데 구약에도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창세기 말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민족이에요. 마지막 때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명을 발견하면 가슴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실 날 가까워졌는데 이제 이 민족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축복하고 한국교회는 마지막 선교한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섭리를 거절하면 또 누군가에게 이 섭리가 전달될 거예요. 국가적 부르심을 거절하면 개인적인 섭리로 변화돼서라도 그거에 달려갈 것입니다. 이 살렘 왕은 시편 76편 2절에 이 살렘을 시온과 연결을 시키죠. 살렘은 곧 시온이라는 거예요. 예, 시온은 곧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이동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왕이 바로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칼빈도, 벵겔도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주석들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레이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레이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11조를 취했습니다.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리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죠? 샤론아 나를 좀 축복해 주라.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아이들이 자꾸 머리를 내밉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왜 자꾸 머리를 나한테 매미나 한테 선교사님이 머리를 내밉니다. 니가 축복해 주세요. 그래. 아프리카 아이들은 어른들만 보면 탁 머리를 내밀어요. 머리를 계속 내밀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죠. 예.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았다 이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거야. 예?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시기나게 하겠냐고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느냐 이거야. 11조를 드리냐 이거야. 너무나 시기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거 아닙니까? 이방인에게. 근데 우리가 전해주잖아요. 여기 똑같 포도주가 있잖아요. 똑같 포도주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수의 피와 살을 말하는 이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을 이방인인 이 민족이 한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자기들이 전해준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아니라 모형이라 이거예요. 모형. 예.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지파의 그 반차를 따라 된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이걸 깨달으면 아 예수님 메시아구나. 레위 지파에 오지 않았어도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니어도 그분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창세기의 기사와 함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이죠. 그들이 구세주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거죠. 아 우리 유대인으로 예수님 오셨다. 너무나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 멜기세덱의 소요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네? 이방인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은 대한민국 이 민족은 에벨, 예벨의 후손인 혈통, 역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에 은익해 두신 또 하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벨렉은 아브라함의 6대 조상이 됐고 역단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역단과 이 벨렉 그 셈의 온 자손, 에벨은 셈의 온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고 그랬는데 벨렉께에도 다신을 섬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러나 욕단만큼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권위를 줘서 아브라함을 초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동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유대 민족의 조상과는 더 믿음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들도 역시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상황이었죠. 아브라함 이전과 동시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은 곧 아래랑 민족인 우리는 민족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유대 민족인 자기 조상과 아브라함의 자손뿐이었다는 선입견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멜기세덱이 있었고 욥 같은 경건한 의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욥에 대한 언급은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욥은 아브라함 아비 데라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후에 막 자식들이 죽고 병이 들고 아내는 떠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통과한 데 140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욥은 족장시대에 살았고 약 200세경에 죽었기 때문에 욥은 이방인이었고 아브라함 계열의 사람은 아니었으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 욥기 1장 1절, 1절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의 세 친구 엘리우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욥은 또 실제적인 역사 인물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걸 인용하겠습니까?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도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실제 인물로서 노아, 다니엘과 함께 언급되고 있고
여분 아브라함 시대에 아버지 데라 시대의 우스 땅에 살았던 실제 인물인 것입니다. 우스는 셈의 다섯째 아들 아람이 낳은 장자의 이름인데 대개 고대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지역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셈의 손자 우스가 토닫고 살던 동방의 어느 땅에 우스의 후손들과 더불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볼 때 욥은 셈족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고 욥은 대홍수 이후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 파밀을 고온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당의 세벌 다시 말하는 스발 그 시베리아 그쪽으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운 현손인 욕단의 막내 아들 요밥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된다고 창세기 10장 21절로 3절에 보면 그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생존자들이 서부 시날 평지 지금이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땅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바벨탑 건설에 가담하지 않고자 아리랑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유일신 신앙을 갖고 동쪽으로 이동한 욕단의 가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단 족속은 그 시대의 렘넌트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욕단의 자손을 제외한 전 인류는 바벨탑 건설에 가담했던 배역자들의 후손이 아닙니까? 욕단의 후손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벨탑 건설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은 욕단의 아들 요밥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추정해 보는 거죠. 역사적으로. 다신 숭배가 많이 하던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족속은 오직 아리랑 민족인 욕단 그리고 그 후손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조차도 우상 숭배자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신 숭배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밥은 이 욕단의 아들 요밥은 막내 아들인데 욕단에 동방으로 왔다가 서쪽으로 역 이용해서 왜냐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더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우수 땅에 정착해서 이 아리랑 정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살았을 것으로 추적이 되고 이것은 상당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그러죠. 척 스미스 목사는 그가 쓴 창세기 강해인 천지창조에서 욕단의 막내 아들 요밥과 동방의 우스 땅에 살던 욥은 동일 인물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책에 이렇게 엮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 욕단계에는 이 족보를 숨겼습니다. 아브라함 계통은 족보를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족보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부도 없고 기록이 없다 해와야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다 같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영적 멘토였다. 유석근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 저는 이분의 그 책의 강의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합동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멘토였다. 멘토, 영적 멘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모태신앙하고 안모태신앙하고 조금 이게 중간에 믿으면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그 우리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금요 기도회 하면 세 명, 삼하고 나 그리고 한 명이 오셨어요. 내가 전도한 분이에요. 근데 그 안영훈 집사님이 지금 집사님인데 그분이 내 뒤에서 기도하다가 한참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영이 주무세요? 그리고 가래요. 예? 그래서 내가 불러요. 예? 안성도님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안 주무세요? 몰랐어요. 난 주무신 줄 알았죠. 너무 신경 쓰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너무 늦게까지 안 하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초상적부터 계속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신랑이 없고 왕이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창세기 14장 19절 보세요. 그가, 이 그가 누구야?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창세기 14장 2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써먹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우는 거죠. 영적인 멘토. 우리 서울 기포영어 개성도들은 제 기도하는 것도 닮아요. 어떤 사람 방언도 닮아요. 멘토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생겨서 우리 성도들 다 잘생겨지는 거야. 예? 현성이도 원래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거든. 동의하냐? 예. 유머인데 동의를까지 해버리네. 근데 이게 멘토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도 닮아가고 믿음도 닮아가고 쓰는 언어도 닮아가고 찬송도 제가 예? 좋아하는 찬송이 또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축복해도 받으면서 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소돔한테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죠. 야, 참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존경할 만해요. 예, 저는 이걸 참고해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평생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평생 배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누구에게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아, 내가 큰 교회 목사인데 누구한테 내가 배워? 이분을 내가요. 요즘 내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유튜브 댓글에 입을 찢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나 절대로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예. 네. 그러니까 놀랍죠? 네, 멘토였다 이 말이에요. 멘토. 이 시기심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예?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누가 축복한다 말이야. 이방인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그럼 그 이방인 그들의 후손은 누구야?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경건한 이방인 멜기세덱 사이의 관계는 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갖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씻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곧 유대인에게 나와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인 한국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가져갈, 구원의 복음을 가져갈 것이라는 사실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되면 아멘. 깨닫는 분 박수 영광. 그럴거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는 장차 선민 유대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진리를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미 창세기 14장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을 대표하고 의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계열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하여 능히 그들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할 특별한 한 이방민족을 예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민족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을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철 감독이 오늘 밤에 오시는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2탄 이스라엘 회복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통곡의 벽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거야. 누구십니까? 너희들이 찌른 내 손을 보라.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가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복음을 누가 가르쳐요? 한민족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자, 로마서 10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먼저 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법은 없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하는 걸 보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느냐? 이들도 똑같이 우리들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믿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재림하는 예수님만 보고 다 믿어버리 이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여기서 빗나간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이 말씀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냐?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도 차별이 없다. 들어야 된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이야. 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할 것이냐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거절하면 순종한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은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야. 아멘이시죠? 자 보세요. 20절 봅시다. 20절. 19절부터 20절. 이거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에? 너희를 시기나게 할 한 민족이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게 알았어요. 창세기 때부터 한 민족이 너희를 시기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왜 담대하는 말을 썼을까요? 이 사람 매우 담대하여 이 얘기를 하면 매국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 유대인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보세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 민족이 누구예요? 찾지 않은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않은 자에게 물은 바 되었다. 이 민족이요. 이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자생적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항해도에 솔레교회라고 있어요. 한번 자료를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항해도 세진 솔레교회. 예, 네, 솔레교회라고도 한다. 솔레교회는 한국의 최초로 자생적으로 설립된 교회. 선교사가 세워준 교회가 아니에요. 1883년 항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 세워졌다. 평안도 의주 출신의 서상류는 인삼 장사로 만주를 드나를 나가 영국인 선교사 존 노스 목사를 만나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 번역을 도왔다. 그의 동생 서동조와 서상류는 항해도 장영구 대교면 송천리 소래마을 한 초가집에서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로 한국인 스스로 교회를 세웠다. 선교사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그 후 1895년 팔칸의 기와집 예배당을 건축하고 1890년 팔칸에 증축하였고 이후 솔로교회는 신임 서양 선교사의 한국어 교육장소로 또 동학군의 피신처로 사용되었고 대한에서 장로의 항해노회는 이 교회의 설립 100주년을 맞아 솔로교회를 복원하기로 결정한 우리 노회가 항해노회입니다. 항해노회. 통일되면 바로 가서 항해도에 교회 세운다 이거야. 네, 우리 현우는 평양 영광교회 담임 목사고 항해도 네가 가야겠다. 현석이 네가. 어쩔 수 없다. 황식길이 가라. 어떻게 아멘이 않고 웃기만 한다 너는. 그래. 평양 영광교회 담임 목사
황해의 영광교회 담임 목사 임명됐습니다. 박수! 예. 나는 그냥 하는 얘기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는 얘기인 줄 있어. 너 대학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신학 해놔라. 너도 회식 해놓고 곧 통일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건축비는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요? 내가 담대하여, 에? 내가 담대하여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못 찾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그 다음에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전 20절에는 이방 민족을 얘기하고 찾은 바 됐다는 얘기를 하고, 21절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이스라엘은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1절로 14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뭔 나게 한다? 뭔 나게 한다? 뭐요? 지금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뭔 나게 한다? 시기 나게 한다, 이 말이요. 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는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했다. 이방인이 구원이 가버렸어. 그리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받으니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이 얘기를 이사야가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배짱이 필요했다는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지막 때 엔드타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배짱이 필요합니다. 왜? 모든 목사가 엔드타임에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말세야 말세, 코로나 말세야 이러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안 해요. 나도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도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보다 더 위대한 민족이 우리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이 말하는 게 담대함이 필요하니까 이사야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누구냐? 이사야 65장 1절 2절.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예. 바로 그 민족이 누구냐. 이거는 이사야가 한 얘기를 로마서의 사도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예?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해요. 고이. 이 고이인데 이 고이는 단수로 한 나라를, 어 네이션을 말하는데, 이사야 55장 5절로 11절 우리가 자주 읽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를 알지 못한 나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가 우리 민족에게는 없었어요. 중국도 일본도 아프리카에도 유럽에도 전역에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지만 우리 민족만큼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죠. 그죠? 너무나 신기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동쪽에서 달려가는 나라예요. 중국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이 공산주의 문화권, 세계 정부는 중국 시진핑에게 힘을 주어서 이 아시아 전체를 시진핑이 주도하게 만들려고 하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모는 부서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침없이 이 중국 공산주의 문화권을 부시고 아멘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다 보면,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아리랑 고개 다시 반대로 가다 보면 인도 힌두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 문화권 부셔버려야 됩니다. 이란, 이라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서진입니다. 곧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로마서 11장 25절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하나님만 아는 수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은 뭐냐, 왜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냐면, 예,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준비하고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표준은 주님만 정하시는 거지
땅까지 우리가 복음이 증거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미디어가 다 갔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한은 이미 평양 예루살렘, 제2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복음화됐던 곳이니까. 그런데도 지금 북한에는 지하교회 몇 교회만 있고 지하에 숨어있는 성도를 위해 놓고 그러면 다 복음이 증거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인간들, 어떤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이지만 그러나 어떤 그 날짜를 즉시하는 뭐 하나님이 계시했다 이날 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거부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타임라인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도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여 그가 이르러 고관들 속해가 토기장의 지름을 밟음같이 하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쓰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는데 그 민족이 이사야 46장 10절로 13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난치석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신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예? 그러니까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이 날아와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엔드타임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전해줬어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또 한편 전쟁에 지치고 온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에 대해서 어떤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돕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박인민 목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에요. 저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라고 아갑니다. 아, 가렵니다. 주님 내게 부탁하시니 에?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에? 아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에? 이것을 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에.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도와줬다는 얘기를 몇 번 언급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치스카, 맥아더 장군, 아이젠버그, 디출라프 이외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민족이 어려울 때 도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이급할 때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가난에 놓여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떡과 포도주를 예배 후에 그들이 이렇게 예배 후에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전해주는 일까지 하려고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처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마무리하기에 마지막 세기의 메기세덱으로 부름받은 제2의 성민 선택된 아르랑 민족 구속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쓰시려 감춰두었던 한 멜기세덱의 왕 같은 우리 민족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배도 덕그리스도의 배도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대열에 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을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돕는 일을 저에게 부탁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하는 일을 위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힘껏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거침없이 달려가서 이 여러분이 한 이 멜기세덱이 그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를 대접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가난의 가난 속에서 예비하는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전해줄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거침없이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을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함께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주님이 부탁하신 일 좋으실 때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참에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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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